5강 아주 쉽기 때문에 오늘 5강 전체 다할 거예요.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니까 23쪽 같이 보시고요. 엘리노어 루즈벨트부터. Let's go. 자, 엘리노어 루즈벨트 하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거 단어 시험 추가하고요. 첫 번째. 소셜 여기선 사회적인 말고요. 사교적인으로 갑시다. 1번 사교적인 동그라미 하시고. 일렉트 선출하다. 자, politics 정치. 자, 프레스 잘 봐야 돼. 프레스 컨퍼런스 이거 시험 보자. 프레스가 여기서는요. 언론, 기자란 뜻이에요. 애드보케이트 시험이고 옹호자. 그다음 델리게이트는 잘안 쓰니까 빼고 그 밑에 거 가자. involved in 뭐뭐에 관련된까지요. So the first one social, elect, politics, 기자회견. 그다음에 advocate 그리고 be involved in까지 뭐뭐에 관련된까지 시험이니까 거기까지 쓰시고 아주 쉬우니까 여기는 빠르게 갑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was born 태어났어요. 뉴욕 시티 in 1884년에. 얘기했어.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빠르게. She was a shy child. 아주 수줍어해. But she became more social. 그런데 나중에는 소셜해졌어. 왼쪽에 사교적으로 됐어. When she went to England, 영국에 갔거든요. 영국 가서는 갑자기 활발해졌어. 그리고 영국에 가서 뭐 했을까요? Attend, 다니다. 왼쪽에 있어. Private school, 사립학교를 다녔죠. As a teenager, 10대 때 사립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In 1905, 1905년, she married Franklin D. Roosevelt. 루즈벨트, 그 유명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When he was elected, 그가 선출됐을 때 President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이자 in 1933, 1933년에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Eleanor은 changed the role 바꿔놨다. role 역할이에요. 역할을 바꿔놨어. 아메리카 미국의 First Lady, 아 영부인의 역할을 forever 영원히 바꿔놓으셨다. So 그녀는 미국의 영부인의 역할을 바꿔놨어. 영부인은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quietly 그냥 가만히 standing 서 있는 역할만 했거든. 그 전에는 in the background 그냥 저 뒤에 배경이야. 배경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 대신에 she became active, 적극적으로 했죠? 어디서? politics, 정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politics 왼쪽에 있어요.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She gave a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도 열고요. Wrote a newspaper column, 한국말 똑같아. 칼럼도 썼고요. 신문 칼럼, 기사지. 신문에다가 자기 글도 쓰고 and became an advocate 이렇게 읽어요. advocate 옹호자가 됐어요. 뭘 옹호했습니까? women 여성 children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옹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아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했어요. after 모한 후에 her husband death 남편이 죽은 후에 She later became a delegate. 왼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니에요. 그녀는 대표가 됐죠. 어디에? United Nations. 반기문 선생님이 나오신 UN의 대표가 됐고요. And remained 남아 있었습니다. Involved in 왼쪽에 있어요. 여전히 관련돼 있었습니다. 어디에? Politics. 정치를 계속했어요. Until 뭐할 때까지? 그녀가 죽을 때까지 1962년 돌아가실 때까지 정치 활동을 계속했어요. 정답 5번. 너무 뻔하잖아요. 정치 활동 그만뒀어요? 아니야. 어텐드 참석하다 찾아. 아, 뭐야? 용법이야? 그녀는 영국에 갔어요. Where? To attend. 참여하기 위하여. 위하여 가자. 위하여 찾아라. 세 글자로 in order to 가능하고요. 위하여 찾으세요. 위하여. 야, 팁 하나 주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투 있지. 이거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다 해석해 봐야 되는데 정답만 갑시다. Tara is looking for a job. Tara는 직업을 찾고 있어. 왜? 돈 벌기 위하여. 그럼 1번은 뭐야?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이거 그거잖아.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부사정용법 중에 자 things to do 할일 이게 뭐야? 형용사정용법이죠. 물론 이건 부사정용법이에요. 그리고 얘도 부사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고요. rich enough, rich 아 충분히 돈이 많다 앞에 있는 형용사품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고등학교 때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으니까 아 이거 몰라도 큰 적은 없어요. 다음 자 오른쪽에 이제 단어 있는 거 같이 한 번씩 보시고요. 오른쪽 체크한다. 1번 공구는 뭐 이게 빼고 retire 은퇴하다. feature 특징으로 하다. landscape 풍경. 아이 비가 저기 있어 왜? ashamed of 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비 살려. pass on 안 하고 pitch 됐고요. pitch 보자 그냥 여기선 투고하다 알죠? 저 투수하는 거. 투. 이거 던지다. 다음 naturalist 안에 in contact with 할 거야. hire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용하다 가지고 investigate 조사하다 claim 주장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많네. savage 안 해요. 다음 cautious 할 거야. 조심하는 발음 cautious.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뒤에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거 봐야죠. 야 이거 볼 거야. become back 좋아하는으로 가 뭐뭐를 좋아하는 like만 알잖아 우리 fond of가 뭐뭐를 좋아하는이고요 뭐뭐를 애호하는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fond of만 시험 볼 거고요 동사 말고 형용사로 갑니다 fond of 여기까지 먼저 시험이니까 요거 체크하고요 다시 오세요 위로 Bob Ross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근데 이거 고등학교 설명하다 보면 애들이 꼭 물어보던데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네. 모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실존 인물이야. 전부 다. 이 사람도 진짜고 2번, 1번 다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American Artist 화가 Bob Ross 알 텐데. 밥 아저씨의 이거 아 그거 이렇게 아저씨 폭탄 머리 같은 아저씨 그림 그리는 아저씨 모르니? 미국 화가 밥 로스 씨는요 와 widely known as 널리 알려졌어요 unusual 이겁니다 독특한이죠 unusual usual의 반대말이잖아 독특한 헤어스타일 폭탄 머리 같아요 and 찾아봐 너네 다 아는 사람이야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 다음엔 이 노란색을 칠하시고요. 노란색과 하얀색을 섞어서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이런 색으로 아주 목소리가 부드러운 아저씨예요. He was born in Florida 1942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Joined the US Air Force 공군 출신이에요. When he was 18 years old, 오해하지 마세요. 만 나이입니다. 만으로 18세. After retiring, 은퇴 후, 단어 시험이 있어요? From the military 무슨 대 군대죠? 야 군대에서 은퇴하고 나서 선생님 군대에서 어떻게 은퇴를 해요? 자 말뚝 박은 거야?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자원하는 거죠? 지가 거기 일부러 가서 월급 받는 거라서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쭉 하는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직업군인이지 그래서 After retiring 군대에서 퇴역하고 나서 He started his own television program. 자기가 TV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 제목은 정말 유명한 Joy of Painting이라는. Each half hour이니까 몇 분? 30분이라고 해석해야죠. 30분 쇼 안에는 featured 단어 시험이 있는 것 같던데 특징으로 하다. 30분 동안 뭘 특징으로 했냐면 아, 로스가 creating a landscape painting. 대부분 풍경화만 그렸다. While explaining, 설명하면서 process 그 과정을 simple step 아주 간단하게 쉽게. As for 없었죠? 시험이야. 이거 옆에 없어요. 체크하세요. As for. 뭐뭐에 있어서는
그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관해서는 또 괜찮아. As for his hair, 그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Ross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폭탄머리랬죠? That he originally 원래는 got a perm 밑에 있어요. 파마했어요. To save money on haircut 돈 아끼려고요. Haircut 머리 자르는데 돈 아끼려고 일부러 파마를 빠글빠글빠글한 거야. 그래서 폭탄머리 같아요. However 그러나 over time 시간이 흐르며 It became an important part. 야, 이 폭탄머리는 정말 중요한 일부분이 됐어요. 어디에? Of his brand image. 그 사람의 브랜드 이미지가 된 거야. 밤로스가 누구야? 야, 그 폭탄머리 아저씨. So, 그래서 he kept the style 유지했지요. 로스는 passed away. 어머, 이거 오늘 단어쯤 아닌가요? Passed away 돌아가셨어요. In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ut his show 하지만 그의 쇼는요 여전히 온라인에서 아주 유명해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밤로스 18세 갔죠. 제대 후에 TV 프로그램 나왔죠. 풍경화 그리는 거 쉽게 했지요. 잠깐만 18살에 안 갔니? 갔지요. US 제대 후 TV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풍경화 그리는 방법은 쉽게 돈을 절약하기 위해 파마머리를 계속 유지했다. 그의 TV 프로그램을 아직 인터넷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거 헷갈리긴 한다. 정답은 4번이지요. 파마머리 유지한 거 아까 있잖아. 브랜드 이미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돈을 아끼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됐어. 그래서 그 스타일을 유지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feature 특징으로 하다. 특징으로 하다. 뭐뭐를 아, 이것을 포함하다. 포함하도록 하면 좋겠죠.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뭘 특징으로 했죠? 라비. 아, 라비. 그림 그리는 거. Declare 시험 보겠습니다. 선언하다. 오른쪽에 없어요. 쓰세요. Cast는요. 투영하다란 뜻이야. 투영하다. 빛을 투영하다 할때잘안 써. 그리고 낚시할 때 캐스팅한다 그러지. 던지는 거. 캐스팅하다 할때그 캐스트도 돼. 당신 캐스팅하겠습니다. 제가 낚는 거죠. 그 사람을 뽑는 거야. Declare 선언하다 시험이고요. 2번으로 바로 와요. 실존인물입니다. Antonio Alfonseca was a Major League Baseball relief pitcher. 이 사람은요 구원 투수였어요. 야 이거 구원이야. 피처 투수야. 구원 투수였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릴리프 피처 알죠? 구원 투수.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야. 8, 9회 정도. 출신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살았죠. He was first signed. 그는 사인을 했어요. 밑에 있어요. 계약하다. 얘 계약했다. By Montreal Expos랑 계약했어요. 1989년. 오늘은 하나씩 해볼까? 도미니카 공화국? 예.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더 있다. 아직 몰라. And played for six teams after that. 그 후에 여섯 개 팀에서 했어. Although 비록 he is talented pitcher. 재능 있는 투수였지만 he is better known. 유명해. For having 가진 것. 뭘 가졌어? Extra finger. 손가락 하나 더 있어. Toe. 발가락도 하나 더 있어. On each hand and foot. 손가락과 발가락에 엑스트라 맞죠? 동그라미. He 그리고 this led to his nickname. 그래서 얘는요 별명이 El Pulpo, which means 그 말은요 Octopus. 얘 별명은 문어였습니다. In Spanish, 스페인어로요. Alfonseca는 is not ashamed of it. 단어 시험에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의 컨디션 상황이라고 해야 돼요. 상태도 좋아요, 사실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 너왜 육손이야? 우리말로 육손이라 그래요. 너왜 손가락 여섯 개야? 부끄럽지 않아. Considering 고려했어. 이것을 우리의 family symbol. 야, 우리 가족 다 그래. 우리 집안 내력으로 봤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쓰는 거? 이건 집안 내력이야. As it was passed on to him. 자, as 해석해야 돼. It was passed on to him. Passed on to 물려받다. 와, 이거 여러분 옆에 넘겨주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물려받다라고 해석해야 돼. Pass on to는요, 물려받다야. 물려받다.
그는 물려받았어요. 누구한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정답은 일단은 문어라는 뜻 맞죠? Ashamed 안 했죠? 정답은 5번이고요. As 풀 거야. As 뜻 뭐야? 이건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As. 왜냐하면 이 여섯 번째 손가락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한마디로 할아버지도 손가락 여섯 개, 아빠도 여섯 개, 나도 여섯 개. 이기 때문에 찾아. 1번. She's tall as you are. As tall as? 아, 뭐뭐만큼 뭐뭐하다? As he grows older, he looks like, 야, 얘가 나이를 먹을수록, he looks like his dad. 아빠 닮았네. 할수록이야, 할수록. 3번이죠. 그는 wealthy, 부자이기 때문에 afford that car. 시험입니다. afford. 자, 훅 들어와요. 이렇게 단어 시험이에요.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금전적으로 뭐뭐 할 여유가 있다. He can afford a car.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저차 살수 있어요. 정답은 3번. Afford 그리고 5번 체크하시고. Everyone is afraid of something. 무언가 다 두려워하고 있죠? 저는 귀신이 무서워요. And wild animal 그리고 동물, 야생 동물은 appear high on the list. 그 리스트에 꼭대기에 나타납니다. 너 뭐가 무서워? 저 뱀이요. 야생 동물이죠? 야생동물들도 그 리스트 꼭대기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Farley Moa 사람 이름. A world famous naturalist 밑에 뜻 나와요. 그분은 shared 공유해 this fear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 헉, 뱀 무서워. But 그런데 accepted 받아들였어요. 뭐를? A job. 아, 이 일을 하고 있네. 아니 뱀이 무서운 사람이 동식물 전문가라고 있네. 그리고 이 직업은 require 요구합니다. ing만 받아. living alone. 뭘 혼자 살아야 돼, 얘. in the direct contact with. 밀접하게 접촉해야 돼, 누구랑. her. 늑대. 늑대랑 옆에 살아야 돼. 혼자. living alone. 얘 혼자 사는 직업이에요. 누구랑? wolf. 늑대랑 함께 사는 직업을 갖고 있어. 동물을 무서워하면서. He was hired, 고용됐습니다. To investigate, 밑에 나와요. 조사하는 겁니다. Claim, 주장을. 무슨 주장? 여기서 잘 보자. 앞에 명사지. 그런데 내가 말할 건데 뒤에가 완문이야. 그런 걸 바로 우리가 동격 접속사라 그러죠. 동격 플러스 완문입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는 이 주장을 조사하러 온 거야, 사실. 무슨 주장? 대 더하기. 완문이라는 주장. 1번. 내가 다시 표시해 볼게, 그러면. 빨간색으로. 주어. 아, 늑대들이. We're killing. 죽이고 있어요. 뭐를요? 목적어. 카리브. 완문이네. 아, 늑대들이 카리브를 죽이고 있대. 카리브라는 동물 밑에 나와요. In Northern Canada.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이 문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얘가 온 거야. 과연 늑대들이 카리브를 죽이고 있을까요? 얘가 직접 조사를 나섰습니다. Much to his surprise, 놀랍게도 모아트는 discover 알아냈어요. 울브즈는요, were not savage. 아니야, savage 아니었어. savage 밑에 다 나와요. 잡아먹는 게 아니야. killer. 얘는 야만적인 killer이 아니야. But,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나오죠. 왜 중요해요? 나레이 법이 혹시 눈치챘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굉장히 중요하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They were, 얘네들은 not savage killer. 야만인이 아니었어요. 포식자가 아니야. Cautious,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동물이야. 아, 제가 다음에 뭐할것 같아? 다 아는 동물이야. 그러면 울프는요? 야만인이 아니라 포식자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성인 동물이었어. He gave name, 이름을 지어줬네요. To the ones, 그것들에게. 그것들이 뭔 짓을 해? 걔네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걔네들이 누구예요? 울브즈. 정답은 울브즈라고 썼으면 맞습니다.
그는 걔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줬어. 히스터디드 연구하고 있던 걔네들. 걔네들이 누구냐고. 울부짖지 못 쓴다나. 그 늑대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And became fond of them. 걔네들을 좋아하게 됐어. Later, 나중에, he wrote a book. 책을 썼는데 책은 이름은 이래요. Never Cry Wolf란 책이에요. About his experience. 이 경험에 대해서 책을 썼어. It became a bestseller.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And was made into a popular movie. 유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늑대 인간인가? That has changed. 그리고 이 영화가 바꿔놨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about wolves, 늑대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은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일치하는 거야. 이 문제 풀때꼭 이거 잘못 읽어서 무서워했어요. 접촉하는 거 거부했다.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만으로는 불가능해. 늑대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영화 되었으나 관심을 못 얻었다. 정답 4번이죠. 연구했던 애들한테 네임드 이름을 붙여줬다 그랬어요. gave name to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5까지 할 거고요. 26, 27, 28, 29, 30까지 풀어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 없어요. 도표는 아주 그냥 확확 지나가니까 여기 다 풀어오고 30까지 풀어오는 거 다음 시간에 기억하세요. 30까지.